우리는 또 다음 주를 준비를 해봐야 돼요. 다음 주를 준비를 할 건데 우선 두 가지 전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,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되는 예상 종목을 보자.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무상증자, 요즘에 진짜 많아요. 무상증자 많이 나오고, 그 다음에 배당 확대 정책, 뭐 분기 배당 이런 거 실시하는 기업들 많이 늘어났고요. 자사주 매입,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걸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졌어요. 이 기업의 공통점이 뭐죠? 주주환원 정책입니다. 주주환원 정책. 앞으로도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기업들이 많이 시행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주주환원 정책들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. 그러면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. 어떤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까요? 적자 기업들이 할까요?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. 이익도 잘 나고 현금도 많고 이런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. 그러면 지금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했던 기업 중에서 이익이 잘 나오면서도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, 그런데 주가는 많이 못 올라간 기업,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주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.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.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, 배당 이런 것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자, 두 번째 전략은 섹터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반도체주. 지금 보시면 반도체주 중에서 중소형 반도체주들은 꽤 반등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. 근데 대형 반도체주가 못 갔어요. 정말 지독하게도. 삼성전자, 하이닉스,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 이런 종목인데 삼성전기는 최근에 보시면 좀 올라옵니다. 삼성전기는. 근데 삼성전자는 거의 못 올라왔어요. 하이닉스도 좀 지지부진해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모아가시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어요.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반도체주는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겁니다. 이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리스크가 부각이 됐지만 뭐 실제로 크게 둔화되는 모습은 아니에요. 실적 기대감은 있으니까 대형 반도체주 중에서 못 올라간 종목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매매에 대한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요. 또 이런 종목군들 모아가시면 충분히 성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섹터와 종목 전략들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 섹터와 종목 전략들 이뤄낸 눈을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 또 이 시간이 또 끝나는 게 아쉬우신 분들, 장중에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건데요.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.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렵다 하시면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. 네, 문자는 샵 3772, 제 이름 오현진, 정확하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자동으로 답장 가요. 그래서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. 주말에는 푹 쉬셨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 도움 받으시고 종목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교육 자료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시황, 종목 정보, 교육 자료까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